안녕하세요. 마지세상병원 장수진입니다. 제가 요 앞에 내용에는 경막천곡, 신경 차단술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경막에 구멍이 나는 천곡, 바늘구멍이에요. 정보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경막 손상으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천곡은 구멍이 난다는 뜻이고요. 손상은 이제부터는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이 찢어진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경막 천곡은 바늘구멍을 통해 뽕 나는 정도라면은 지금 드리는 경막 손상은 여러 가지 기계적 자극이라든지, 여기서 기계적 자극이라는 거는 수술 도구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경막이 걸려서 찢어진다든지, 딱 집어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는데 신경막이 찝히는 바람에 이빨 자국이 남는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손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조심스러워요. 경막 천곡은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구멍이 크기도 작고 해서 처리도 잘 되고 큰 부작용도 없지만, 경막 손상부터는 그 내부에 있는 뇌척수액이 더 많이 빠져나올 수 있고 또 다른 합병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더 조심스러워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막이라고 하는 것은 뇌를 포함한 신경 전체를 싸고 있는 막이에요. 이 경막 안쪽에는 당연히 신경이 살고 있고요. 신경을 보호해주는 것은 딱딱한 그런 녀석들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럽고 충격을 완화해주고 흡수해줄 수 있는 물, 그것을 뇌로부터 척수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뇌척수액이라고 불러요. 뇌척수액은 어느 정도의 양은 몸 안에 남아있어요. 보통 150cc 정도가 몸 안에 남아있고 하루에 500cc씩 만들어지고 동시에 흡수가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면서 흡수가 되면서 일부는 남아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 중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경막의 일부가 손상이 되게 되면은요, 그 안쪽에 있는 뇌척수액이 다량 흘러나오게 되어있고요. 그 결과는 두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데 왜 조심스러운 거냐,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고로 이해가 되실까봐 경막 손상은 의료진이 알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이따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실제로 제가 내시경 수술할 적에 경막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의 구멍이 나는지는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못 막는다 보다는 경막 손상은 발생할 수 있다 정도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 그림은 제가 내시경 수술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내시경 수술은 근육을 지나서 뼈에 도착을 하고요. 뼈를 저희는 후궁이라 불러요. 후궁의 일부를 제거하면은 뼈의 안쪽에 이렇게 개나리색 어떤 조직들이 보여요. 이 녀석의 이름을 저희가 황색 인대라 불러요. 인대를 뜯으면은요, 이런 식으로 바로 안쪽에 경막이 핑크색으로 잘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황색 인대를 완전히 뜯어내면은 핑크색에 예쁘고 혈관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선명한 막이 보이는데, 실제로 경막은요, 저희 이제 A4용지처럼 그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신경막의 안쪽에는 신경이 살고 있는데 그 신경은 있지만 경막이 있어서 신경은 형태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이 사진에 보시면은 핑크색의 막이 있는데 그 안쪽에는 특별한 게 보이진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경막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술 중에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신경이 잘 지내고 있는지 주위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술 도구를 집어넣어서 신경을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조작을 가해야 돼요. 물론 조심해야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도구들의 끝은 뾰족하거나 날카롭지 않고 뭉퉁하기 때문에요, 좀 밀어도 괜찮아요. 어찌됐건 이런 도구를 통해서 신경을 이렇게 밉니다. 그런데 미는 과정에서 신경과 그 아래쪽에 있는 조직이 유착이라 그래요. 엉겨붙어 있으면은 저는 디스크가 밑에 숨어있기 때문에 신경을 밀어 었을 뿐인데, 정작 신경은 밑에 있는 녀석들이랑 떡이 돼 있으니까 그 신경을 미는 과정에서 신경막이 부욱 찢어지기도 해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예요. 아까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 사진에 보면은 신경막이 있고 제가 수술 도구를 가지고 이 여자를 움직일 수 있는, 지금처럼 밀어 올려 봅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디스크가 잘 보이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진은 손상이 있는 사진은 아니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신경막이 잘 보이고요. 그 옆에 있는 신경근도 잘 보이는데, 이 다음 사진을 보세요. 제가 신경과 신경근 사이를 벌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 과정에서도 신경은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엉겨붙어 있을 때도 충분히 손상받을 수 있지만, 저는 원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조직들을 좀 가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르는 중간에 잘못 어떻게 들어가면은 신경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에 보시면은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진인데, 중간에 이렇게
왜곡해서 막이 솟아있어요. 보통 초보 의사들은 신경 주위에 있는 어떤 조직들을 제거하다 보니까 신경막이 이렇게 얇게 솟아있는 거를 얘가 뭐지? 하는 과정에서 시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찝어버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건 아니지만 서 있는 부분에서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제가 빨간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신경이 있고 신경 아래쪽으로 디스크가 불룩하게 올라와 있어요. 이때는 저는 신경을 제끼고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싶은데 정작 이 사진을 보시면은 신경과 디스크 또는 신경과 신경이 아닌 조직 사이에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했더니 신경과 아닌 조직 디스크가 구분이 잘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직들이 구분이 잘 안 될 때는 정리를 하자 되는 게 아니에요. 벌리고 제끼고 하면서 정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구멍이 충분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경막은 A4용지처럼 내부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사진 보시면은 핑크빛 얇은 막이 있고요. 그 안에 조금 노란색의 무언가가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게 신경이에요. 신경막은 두꺼워야 되는데 요분처럼 신경막이 나이가 너무 많거나 신경이 오랜 기간 이렇게 눌려서 협착증이나 디스크 같은 상황 때문에 신경이 오랜 시간 이렇게 눌려 있으면 경막이 얇아질 수 있어요. 내부가 보일 정도로 얇은 경막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그럼 경막이 얇으니까 신경에 손 대지 말까요? 신경에 손을 대야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오면 저희가 손이 좀 오그라들어요. 수술을 더 조심해서 진행해야지 라고 생각하 하지만 이런 분들은 경막 손상이 더 쉽게 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수술 중에 경막이 얇아져 있고 또는 필요하면은 경막이 얇아져 있지만 신경을 밀고 당기고 제끼고 하는 과정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뼈를 제거하거나 신경을 밀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 사진 보면 빨간 화살표 신경막이 있는데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내시경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조직들에 가깝게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 원래 크기가 아니에요. 엄청 크게 확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이는 이 빨간 화살표 끝에 있는 구멍은요 약 3mm 정도예요. 경막 천공 일반적으로는 주사바늘이기 때문에 0.8mm 1mm가 채 안 되는 크기인데 이 구멍은 그보다 3배 정도는 더 커요. 그래서 이 구멍은 안에 있는 뇌척수액이 밖으로 나오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이 구멍은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경막 천공 간단한 구멍은 막혀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3mm 정도가 되는 구멍은 막히는 거는 맞지만 생각보다는 더디거나 생각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안 막힐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막아줘야 돼요. 요 사진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막이 구멍이 나면은 클립 같은 것으로요 이렇게 꼭 집어서 구멍을 작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또 구멍이 작아졌으니까 요 구멍은 환자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기능을 통해서 구멍이 잘 막히게 도와드릴 거예요. 물론 이렇게 딱 집어놔도요 이 구멍 집어놓은 것 사이로는 좀 경막 내부에 있던 뇌척수액이 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술 이후에 수술 부위 주위에는 피가 엄청 많이 나요. 내부에는 그 피가 마치 접착제처럼 작용을 해서 이 주위를 잘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작게 만들어준다는 거. 여기 보면 빨간 화살표 끝에 보면 또 작은 구멍이 있죠. 저기도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 내부에는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내부에 있는 신경이 이 구멍을 통해서 기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기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어 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기어 들어가 버리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신경은 손상이 따라올 수가 있어서 그건 꼭 막아줘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진처럼 마치 풀, 본드 같은 것을 구멍단 주위에 뿌리고 하면은 코팅이 싹 되게 만들어주는 제품들은 많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발생하느냐? 경막 천공과 비슷해요. 결국에는 뇌척수액이 빠지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머리가 아파요, 메스꺼워요, 또는 구토가 올라오기도 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뇌척수액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진 경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혈관으로요 생리식염수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이상 잘 넣어주면은 뇌척수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활성화 더 시켜서 뇌척수액이 부족하는 것을 좀 보충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두통이 있으니까 두통약을 드리기도 하고요. 토하기 때문에 토하지 않는 약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요 뇌척수액이 밖으로 새는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거꾸로 외부에 있는 균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뇌에 수막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항생제를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누워있으면 증상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심장보다 머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또 머리가 아프고 구토라든지 여러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술 후에 발생하는 경막 손상일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경막이 스스로 막히고 이런 구멍들이 작아질 수 있는 기간 동안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보통은 3일에서 일주일 가까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막 손상이 발생하면은 어느 병원이나 어김없이 이건 문제예요. 경막 손상이 발생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누워있어야 됩니다. 하면 환자분들도 잘 누워있어요. 환자 그렇게 나쁜 사람들 잘 없거든요. 성질 급해갖고 빨리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람 잘 없는데 설명을 안 해주니 무턱대고 누워있어라. 답답한 거죠. 이유도 모르겠고 사전에 설명이 된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경막 손상이 있기 때문에 3일에서 5일 누워있게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설명드릴까요? 경막 손상에 대한 설명을 없었다 하더라도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병원 측에서 며칠 머리 들지 말고 침대에서 내려오지 말고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했다. 그러면 경막 손상이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고 잘 케어하면 잘 막혀요. 그러나 드물지만 경막 손상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 뇌척수액이 많이 새 나오게 되면은 다시 마취를 해서 수술방 들어가서 이 구멍을 제대로 다시 막아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것도 아니지만 너무 만만하게 보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요 통로가요 구멍이 작게 나와 있었는데 신경이 이렇게 허리가 탁 튀어나왔다 이렇게 싹 눌리게 되면은 신경이 죽어버리거나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수술방 들어가서 꼭 이걸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흔하진 않을 것이고 누워있는 동안에 환자분이 일어서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막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변비약을 잘 드려야 돼요. 의외죠. 왜냐? 경막 손상 또는 경막 천공이 발생했을 적에 힘을 주시게 되면은요 복압이 올라가고요. 그 결과가 밑으로 내려가서 뇌척수액을 더 세게 만들어요. 그래서 변을 잘 보실 수 있도록 변비약을 드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이 수술 중에 발생한 경막 천공을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고요. 확인된 것을 잘 처리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조치들을 취하는 거예요. 종종 보면은 경막 천공이 발생했는 것조차 모르는 의료진이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천공이 있었는 거죠. 그게 실은 제일 안 좋은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는 잘 찾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세현미경 수술, 피부를 열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 경막 천공이 조금 더 크게 발생해요. 대신에 경막 천공을 절대로 놓치진 않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경막 천공이 발생하는 것을 잘 놓쳐요. 왜냐? 뇌척수액이 경막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은 피와 맑은 물은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의료진이 바로 눈치챌 수 있어. 뭔가 구멍이 났구나. 근데 내시경 수술은 언제나 물을 밀어 넣어서 시야를 확보하기 때문에 내부에 있던 뇌척수액이 새 나오나 내가 넣은 물이 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의료진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안심하셔도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내시경 수술할 때 발생하는 경막 손상은 크기가 작아요. 3mm 또는 그 미만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잘 낫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경막 손상이 있을 때는 이런 증상이 있고 이렇게 처리한다더라 이렇게 치료하면 잘 해결된다더라 정도만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고 누구의 잘못이다 누구의 어떤 문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수술마다 있어요. 그렇지만 발생했을 때는 처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혹시나 수술하거나 그런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료진이랑 잘 상의해서 치료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블로그라든지 병원 홈페이지, 병원 유튜브, 병원 전화를 통해서 문의 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글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수진이었습니다.